안녕하세요. 저는 공황장애 때문에 이곳 들꽃 호수마을, 남해에 있는 들꽃 호수마을에 13박 14일로 오게 된 남자입니다. 저는 2018년도 9월 달에 처음 공황 발작이 일어났고 어지럼증과 이제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가지고 이제 심장마비가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고, 공황장애라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공황 발작이 한 보름 정도 지속이 되었고, 이제 병원 약이 듣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약을 먹어도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이 통하지 않으니까 발작이 더 심해진 거죠. 세상 누구도 나를 치료해줄 수 없겠다. 이런 생각, 이런 절망감, 이런 절망감이 들었고, 그 증상은 어떤 거냐면, 이제 두통이 있고요. 제 머리로 열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화는 전혀 되지 않고요.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이 고통은 공황장애를 심하게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느끼셨을 고통인데 지옥이 있다면 아마 이것보다는 약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고통입니다. 1분 1초가 정말 지옥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느끼고 제가 자살을 수없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의 원인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평소에 저한테 쌓여온, 평생 동안 쌓여온 트라우마, 그리고 저한테 있었던 범불안장애. 그러니까 저는 밤에 잘 때, 창문을 전부 다 잠그고 자요. 혹시나 강도가 들어서 저를 해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있어가지고, 창문을 전부 잠그고 잘 정도로, 불안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아마 이 공황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황장애 약을 한 2년간 먹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인지행동치료라는 걸 접하게 됐고,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만약에 인지행동치료라는 것을 아직 모르시는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그것도 사용해 보실 것을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 심리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저의 어릴 적 불안이라던가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없애는 방법도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 봤고요. 한약을 먹어봤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박희열 대표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희열 대표님께서는 공황장애를 10년 동안 앓으셨고, 그 불안 때문에 8개월 동안 잠을 잔 적이 없을 정도로 공황장애가 엄청나게 심했었던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피를 맑게 하고 장을 건강하게 하여 이제 세로토닌의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이제 방법을 통해서 병을 고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고, 아, 나도 저 방법을 사용하면 좀 근본적으로 좀 치료가 될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약을 먹고 있었고, 제가 회사를 출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 오게 되었고, 여기 이제 시작하고 중간에는 제가 이제 몸에 힘이 좀 없어서 좀 힘들었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몸무게가 5kg이 빠진 만큼 이제 몸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맑아졌습니다. 생각보다 현재 14일차 단식 중인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마음이 편해져서 현재 약을 끊은 상태입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환우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절대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길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생긴 병일 뿐. 몸과 마음이 지쳐서 생긴 병일 뿐입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 반드시 나을 수 있는 병이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 뒤에는 엄청난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치료는 피와 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마음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황장애 환우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실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계속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사람들은 그걸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머리의 병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란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몸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그거는 낫는 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황장애 약이라는 게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약이에요. 그게 이제 우울증 약이 공황장애 그 약인데 결국은 호르몬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세로토닌 분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잘못한 게 절대 아니고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서 지금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고, 그런 생각들을 억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하고 장을 건강하게 해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면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물론 완치됐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효과를 분명히 받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이그 두려움은 아마 뭐 죽을 때까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있는 게 당연하고 그게 그걸 없앨 수는 없고 그게 없는 거는 그 정상이 아닙니다. 예. 정상이 아닌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더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조금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하면 이제 마음을 좀잘 다스릴 수 있고요. 그 마음에 이렇게 짐에서 그 굴레에서 저는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단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다 벗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종교는 이제 사람들에게 마음의 짐을 지워주는 일을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